광산에 길리의 김대중 보러 왔어요. 롯데 시네마 광산입니다. 보셨는데요. 보시고 나서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하여튼 제가 사춘기부터 또 성장기 대학생 청년으로서의 삶을 오롯이 사실은 김대중과 함께한 그리고 시민이 민주주의를 쟁취하기 위한 싸움에 함께 해오셨던 분이고 대한민국이 정말 세계사에 자랑할 수 있는 그런 평화를 만들어가는 민주주의 지도자 김대중의 삶을 우리가 그 아픈 질곡과 또 영광의 역사들을 우리 시민들과 함께 해온 그 역사여서 정말 눈물나게 다시 한번 과거를 회상하면서 우리가 만들어왔던 그 민주주의 다시 퇴행하는 지금의 현실에 굉장히 눈물이 또 났습니다. 박정희, 전두환 그리고 이제는 윤석열에 이르는 이런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역사들을 우리가 시민의 힘으로 다시 회복시켜야 되겠다. 또 김대중 정신이 지금 다시 절실하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로 똘똘 뭉쳐야 되겠다. 민주당 김대중 정신으로 다시 하나 되자. 이런 마음을 외치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의원님 사실은 아까 제가 네. 지금 현재 국회의원이시잖아요. 네. 근데 이제 김대중 국회의원 시절처럼 그런 일이라든가 또 그 음해하는 세력이 생기고 막 그랬을 때 네. 어떻게 하실 건지. 네, 그러니까 네. 정부가 네. 폭력적으로 민주주의를 압살하는 그런 상황이 지금 다시 도래하고 있는데요. 네. 과거에 제가 학생 시절에 네. 김대중 당시에 국회의원이 겪었던 또 민주주의 지도자 김대중이 온몸으로 겪어야만 했던 고난의 시간들 이것은 아마도 그것이 민주주의를 향한 또는 국민의 미래를 향한 희망의 그런 몸짓이었기 때문에 모두가 감당할 수 있었던 거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실제로 그때 우리가 김대중 선생님과 투쟁을 함께 했잖아요. 저는 이제 지금 제가 그런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고 저와 함께 미래를 열어가는 그런 시민들, 당원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정치를 위해서 모든 것을 헌신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지금 다시 한번 결의를 굳게 하는 그런 영화를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아유, 훌륭하십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